안녕하세요, 태공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앵무새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앵무새 카페에 왔는데요. 제 동영상을 보면서 앵무새를 키우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앵무새를 키워야 될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앵무새는 진짜 종류가 많거든요. 앵무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키울 수 있는 앵무새부터 대형 앵무새들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앵무새는 제가 그냥 크기별로 말씀드리면 아주 작은 소형 앵무새, 중소형 앵무새, 중형 앵무새, 중대형 앵무새, 대형 앵무새, 초대형 앵무새 이렇게 있거든요. 소형 앵무새들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앵무새인데 여기 보시면 너무 작아가지고 막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아. 얘가 사랑 앵무새거든요. 되게 작아요. 그리고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흰색도 있고 막 연두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되게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의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앵무새 중에서 제일 작은 앵무새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좀 약간 모라니사우루스라고 하는 여기 모란 앵무가 있어요. 사랑 앵무새랑 같이 가장 많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앵무새인데 굉장히 사람들하고 이 유대도 좋고 사랑 앵무새나 모란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10만원 정도에서 10만원 내외. 작은 앵무새들이라고 해서 수명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앵무새들은 기본적으로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모란 앵무 같은 경우도 20년 넘게 키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분양을 받으실 때는 이 아이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진다 생각하시고서는 분양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시고 우리 왕관 앵무새 한번 보여주실래요? 왕관 앵무새는 소형에서는 조금 더 커요. 중소형 정도 되는데 가장 작은 코카투라고 부르는 앵무새예요. 애교도 되게 많고 사람 손도 잘 타고 근데 코카투랑 똑같이 파우더가 있어서 비염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왕관 앵무새는 너무 귀여운 게 볼에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볼터치가 이렇게 있어요. 색깔 종류가 이렇게 회색이 섞인 아이들도 있고요. 전체가 하얀색인 아이들도 있고 노래도 되게 잘해요. 휘파람도 되게 잘 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관 앵무새보다 조금 더 커지는 앵무새가 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앵무새예요. 코뉴어 앵무새. 개인적으로는 맨 처음 키우신다면 코뉴어 앵무새도 추천드리는 게 너무 예쁘고 소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코뉴어 앵무새도 그린치 코뉴어, 뭐 옐로우 사이드 코뉴어, 뭐 무슨 색깔별로 이렇게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란하고 유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코뉴어 앵무새들이 껌딱지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키우기에도 괜찮고 색깔에 따라서 분양가는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분양가는 한 20만원 중반? 코뉴어 앵무새들도 좀 색깔이 좀 특이한 아이들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코뉴어 앵무새 중에서 또 하나가 썬코뉴어 앵무새라고 있어요. 코뉴어 종류인데 코뉴어보다 사이즈가 더 커요. 썬코뉴어 앵무새는 더 크게 자라고 시끄러워. 근데 예뻐. 어머어머. 어머 말해. 말도 좀 해요. 그리고 말 잘하는 앵무새 뭐 있어요?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데 1번은 우리 유튜버 르몽다론의 집에 있는 회색 앵무. 가장 똑똑하고 말도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아이들이 뉴기니아 앵무새. 세 번째로는 아마존 앵무새. 중대형조가 이제 말을 잘하고요. 중소형 중에서는 제 머리에 있는 퀘이커 앵무새도 말을 잘해요. 퀘이커 앵무새는 색깔이 이렇게 블루 색깔도 있고 녹색도 있고 분양가가 한 4,50 정도 되나봐요. 근데 시끄러워요 얘도. 얘는 좀 앵무새 중에서 특이한 앵무새인데 오색청해라는 앵무새거든요. 몸에 색깔이 여러 가지죠. 다섯 개 색깔이 있다고 해서 오색청해이긴 한데 즙이 있는 과일이 주식이에요. 과육은 먹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똥을 싸냐면 정말 물총으로 쏘듯이 이제 너무 예쁘고 뭐 이제 귀엽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태식아! 야 이 새끼야! 우리 오색청해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원 정도 분양가가 된다고 해요. 아우 몸값이 꽤 비싼 아이인데 너 왜 깨물라고 하니? 중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많이 키우시는 아이들이 한스마카우나 자딘 이런 앵무새들은 초록색 앵무새인데 마카우 중에서 가장 작은 마카우가 한스마카우예요. 말을 진짜 잘하고 너무 귀엽고 애교도 많고 시끄럽고 자딘이라는 앵무새는 제가 또 추천하는 앵무새 중에 하나인데 몸값이 꽤 비싼 앵무새예요. 그 아이도
분양가가 아마 1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뉴기니아, 아마존, 회색 앵무 이런 애들이 중대형으로 들어가요. 분양가는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100만 원대부터 뭐 200만 원, 300만 원대까지 분양가가 있고요. 아마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제 앞에 있는 아이는 아마존 앵무새라는 앵무새예요. 레드로어 아마존이라고 하는데요. 아마존 앵무새는 중대형 앵무새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앵무새. 얘네들 몸값은 좀 비싸요. 한 200만 원 정도 선? 아마존 앵무새는 특징이 노래를 잘해요. 회색 앵무가 말을 잘하는 앵무새라고 한다면 아마존 앵무새는 노래를 잘하는 앵무새. 아마존 앵무새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처럼 막 등을 만지려고 하면 막 이래. 이거 봐. 난리 났어. 대부분 아마존 앵무새들이 몸을 만지는 걸 별로 허락하진 않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진짜 매력적인 앵무새거든요. 중형 아이들 중에서는 또 코카투 중에서도 중형이 있어요. 코카투 중에서는 작은 종에 속하고 일반 아이들 중에서는 중대형 듀컵 코카투라는 아이인데 우리 태식이처럼 너무 큰 아이들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귀여운 코카투 아이들을 네, 코카투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귀여워요. 대형조로는 대부분 이제 많이들 접할 수 있는 거는 저희 태식이랑 공주와 같은 유황앵무, 코카투. 마카오라고 해서 우리 청금강, 홍금강, 파란색, 빨간색 막 날아다니는 자유비행하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이 이제 거의 초대형조로 들어가는 아이들이고요. 대형조로 들어갈수록 강아지 같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앵무새가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앵무새들을 말씀을 드렸고 처음 분양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뭐 소형조부터 키우고 뭐 나중에 대형조를 키워야 되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구성원 또는 우리 집의 환경 아니면 내 경제적인 여력, 내 상황에 고려해서 정말 예쁜 앵무새 가족들을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